주시고요. 어때요? 첫 무대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진영 씨. 네, 우선 무모하게 분위기에 맞게 좀 성숙하고 좀 몽환적이고 충실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항상 연습 때도 그렇고 저희끼리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많이 아직 부족함이 느껴져서 저희 시아저스님 모두가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더 연습해가는 연습을 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무대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성분은 남짓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한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무대가 끝나 있더라고요. 너무 내세적인 무대를 보여주셔서 우리 진영씨 앞머리는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요. 예, 좀 더 내세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씨아씨들 뮤직비디오도 함께 봤는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혹시 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총 이틀 동안 촬영했습니다. 분모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쳤고 또 이제 저희 분모 이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스트 음악만 나오면은 춤을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출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의상들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두 분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정말 화보처럼 멋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앨범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CIX의 첫 번째 EP 앨범 헬로우의 챕터 1, 헬로 스트레인저에 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앨범 타이틀을 헬로 스트레인저 안녕 낯선 사람이라고 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CIX 앨범명이 헬로우입니다. 쉽게는 CIX가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매된 앨범은 헬로우의 첫 챕터인 안녕 낯선 사람, 헬로우 스트레이트입니다. 대중들에게 CIX가 낯선 사람들이고 이제 막 데뷔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대중들이 낯선 사람들인데요. 이번 앨범명은 낯선 사람들만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네, 용희 씨. 네. 그리고 안녕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hello, hi와 같이 반가운 사람에 대한 인사임을 쓰이지만 한국어로는 반대 의미인 goodbye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데뷔 앨범 시리즈 hello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안녕 낯선 사람 타이틀 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hello의 연작 시리즈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앨범이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앨범 작업 시작해서 오늘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요. 오랜 시간 준비하셨죠? 영곤 씨, E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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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작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인 팀의 스토리를 짜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멤버가 구성이 되면서까지 한 7~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멤버들이 뒷담 활용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앨범 작업하면서 혹시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 리얼의 체적을 되게 남았냐면 저희끼리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했었고 그 각자 부모님의 편지를 받아서 다 같이 울고도 했었거든요. 뭔가 그런 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의지를 더할 수 있지 않았나 저도 봤거든요. 그 리얼리티 메모리 다섯 명 모두가 눈물을 짓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편지 받으면 엄마 아빠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게 계실 것 같은데요.